한국대 총학생회가 오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 전 대법관에게 임용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그러니까 신영철 석좌 교수 임용 반대 대책위원회죠. 임용 반대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대책위 학생들이 총자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뒤 장호성 단국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장 총장을 비롯해 교무처장 등 6명, 그리고 학생 대표 1명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낮 12시에 농성을 풀었고요. 학교 측은 신 전 대법관의 임용 경위와 이유를 설명했고요. 신 전 대법관에게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는데요. 학생들은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개입 전력과 학력 위조를 문제 삼아서 임용 반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단순히 농성을 풀기 위해 일단 요구를 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학교 측에서 진정성 있게 고려를 하겠다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 측은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학교 측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 결과 어땠는지 학생 측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네, 학생들의 의사를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전달하겠다. 조속히 사퇴할 것과 네, 이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이 6년 동안이나 그렇게 꿋꿋하게 대법관 자리를 지켜온 사람인 만큼 네. 이번에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공식적으로도 아직 향후 일단은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네, 이번에는 학교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학교 측도 학생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법대 학생립이랑 해서 신영철 교수를 오늘 만난 걸 알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제 요구 사항 자체가 사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학교에서는 학생들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뭐 그쪽하고 전달하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사퇴할지 안 할지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해 나가면서 예. 그 일을 하기로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전해주셨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여연대 그리고 수원대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김무성 의원을 수뢰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 교수로 채용된 것을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참여연대가 고발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이건 과연 뭔가요? 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되고요. 제3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되겠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뇌물은 전임 교수 채용을 말합니다. 뇌물을 다소 넓게 해석한 건데요.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부분이 뇌물 제공에 해당하고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인수 총장에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인수 총장은 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무산된 겁니까? 네, 이인수 총장은 사학비리 의혹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는데요. 일례로 도서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학교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건설업체가 그 대가로 이인수 총장 저택 신축 공사를 무상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또한 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 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돈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 설립에 투자했다는 등의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지난해 9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로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선택해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김무성 이인수 커넥션이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에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과연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 해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수 총장도 그때 고발을 당했었죠?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네,
이인수 총장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로부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의원과 이인수 총장 두 사람 모두 고발을 당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참여연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검찰이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김무성 대표가 맞고서 하니까 검찰은 안진걸 차장과 수원대 해직 교수인 배재흠 교수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안 처장은 검찰이 형평성을 잃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어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말에 두 사람을 고소했는데 검찰이 3개월 후에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검찰이 서울고검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소환 통보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에 김무성 대표 딸 교수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왜 이 두 사람만 그 참여연대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배재흠 교수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까? 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됐던 당시 언론 보도들을 간략히 보면 명예훼손 혐의의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 교수로 임용하려 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원대가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앞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수사도 진전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고발인들 사이에 검찰이 사건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사립학교 개혁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방송 뉴스도 있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대 교수로 임명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학교에 낸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정황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석사 논문 한 개와 3인 공동저자로 된 국내 논문 한 개가 있습니다. 전시회 15개 중 개인전은 한 개이고 수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A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개인전이 실은 2인 이상의 그룹전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언론사에 대한 고소는 사실상 언론사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근거로 안 처장과 배 교수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한 그 방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참여연대는 다음 주에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국민에게 자세히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 세력과 비호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29 재선거의 뜨거운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당선 공약을 내세워 그 보수 신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공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오 후보가 당선되면 관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악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고요. 문화일보는 아무리 표에 눈이 멀어도 이런 식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꼬지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인천 서구 광화을이네요. 새누리당이 오늘 안덕수 전 의원을 자당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던데요. 네, 안덕수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었는데요. 인천 서구 강화을 4.29 재보선을 치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안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은 안상수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당황한 새누리당이 지역 기반이 있는 안전 의원을 긴급 동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하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